안녕하세요. 프리미엄입니다. 네, 여기 이곳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최소 500만을 찍은 하이얼라이트 촬영 장소입니다. 여기 무량사에 왜 찾아오게 됐죠? 저희가 이곳에서 촬영을 흔쾌히 허락해 주셔가지고 블랙핑크 하이얼라이트 1위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훌륭한 경주 인물이 되고 경주 금오산 무량사는 아주 좋은 명당 자리야. 그런 인물이 날 거야. 응? 훌륭하고 착하게 살아야 돼. 응. 알았어. 고마워. 축하해 1등을. 응. 아. 아쉬워요. 회식하고 싶었지만 네. 엽떡 먹고 싶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뭐 기부 좋잖아요. 네. 따뜻하네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얼마 전에 스스로 에이홀 물을 부숴는데 What the f**k 그다음에 좀 붙이 저는 뜻깊은 날이었지만 좀 저희가 회식하기로 한 날이 없어졌네요. 아쉬워요. 솔직히 제가 겁나 열심히 했어요. 허리 아파가면서 했는데 저희 오늘 다 기부를 한다니까 요즘 새로운 카메라가 제가 이 모든 것을 종식시키기 위해 기부가 정말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기부를 꼭 하고 싶습니다. 전액을 모두 다 예전부터 말했지만 이거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애들이 욕심이 많아서요. 제가 이것을 모든 욕심을 종식시키겠습니다. 카메라. 안녕하세요. 셀브 더 칠드런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 기부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어서 이제 기부를 하려고 전화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기부를 해야 될지 몰라서 꼭 정기 후원이 아니더라도 홈페이지에서도 일시 후원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데 네네. 만약에 개인 후원으로 신청을 하시는 거면 개인 성함으로 이제 가입을 해주시면 되지만 네. 단체일 경우에도 저희 홈페이지는 단체나 모임 이름으로 별도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서 네. 먼저 그의 명칭에 맞는 가입부터 진행을 해주시고 네네. 일시 후원이라는 걸 선택을 해서 국내나 해외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분야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럼 일단 저희 단체 프리미엄 댄스 스튜디오로 기부를 한 뒤에 소득 공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요? 따로 명단을 적어서 이제 제출해서 공제를 받으시는 걸로 가겠습니다. 사실 뭐 소득 공제 뭐 네, 필요하니까요. 네, 필요합니다. 네, 기부한 금액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꿀팁입니다. 네. 기부 많이 하세요. 기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소득 공제 받으세요. 저와 같은 어린이 친구들이 꿈에 더 다가가길 바랍니다. 작은 보탬이지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